안녕하세요. 저는 VJ5 반 진수왕입니다. 저는 오늘 샬롯의 거미줄 책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책의 줄거리와 등장인물들의 성격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먼저 줄거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문현이는 보통 자꾸 약해서 바로 죽여버리는데 어린 아이인 펀은 이 사실을 알고 새끼 돼지를 죽이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아빠에게 돼지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키우겠다며 이름을 윌버라고 짓습니다. 펀의 도움으로 무사히 잘 자라게 된 윌버는 주커만 삼촌 때 농장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늘 펀과 자유롭게 뛰어든 윌버에게 주커만 씨는 효과는 심심하기만 하고 그 어떤 동물도 친구가 되어주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거미 샬롯이 윌버와 친구가 되어줍니다. 처음에는 윌버는 거미줄로 허리를 잡아먹는 샬롯이 샬롯과 친구가 된다는 것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갈수록 열려 있고 혹독한 샬롯이 좋아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양이 윌버가 크리스마스 무렵에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을 전합니다. 윌버를 먹이고 살찌우는 이유가 크리스마스 때 윌버를 잡아먹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입사한 윌버에게 샬롯은 윌버가 죽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장에서 일하는 러비는 대단한 돼지라는 글자가 거미줄에 짜여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은 이것을 모두 어떤 계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샬롯이 윌버를 살리기 위한 작전이었고 윌버는 대단히 유명해져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아무도 회색 거미가 그것을 썼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기적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첫 번째 작전에 성공한 샬롯은 다음에는 근사해라는 글씨를 그 다음에는 눈부신이라는 글자를 써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샬롯 덕분에 유명해진 윌버는 가을의 품평회에 나가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샬롯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샬롯은 일생일 때의 작업인 알 주머니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품평회로 떠나는 날 샬롯은 윌버를 위해 함께 가기로 결정합니다. 윌버가 품평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틀림없이 윌버는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품평회장에는 윌버보다 훨씬 큰 돼지가 있었지만 샬롯이 마지막 힘을 다했지만 경허한이라는 글자 덕분에 특별상을 타게 됩니다. 샬롯은 알 주머니를 완성하고 죽습니다. 윌버는 그 알 주머니를 농장으로 데리고 옵니다. 알 주머니에서 수많은 새끼 거미들이 태어나 모두 떠나가고 세 마리는 남는데 그들의 인원은 조이, 넬라이, 아레니아이고 윌버와 함께 친구가 됩니다. 다음은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윌버, 호기심이 많고 외로움을 많이 타며 겁이 많습니다. 샬롯, 침착하고 신중하며 남을 잘 도와줍니다. 텀플턴, 이기적이고 남을 무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펀, 동물을 사랑하고 착합니다. 이상 VA5만 진수왕이었습니다.